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2023년 11월 11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우리 막내 딸내미가 빼빼로데이라고 직접 집에서 빼빼로 초콜릿을 만들어 갖고 하나 주는 걸 먹고 녹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는 제가 인천 연수지점에 또 나갔다 왔는데요. 역시나 금요일날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마사의 매출도 많이 줄었고 덕분에 뭐 우리 예상가 매출도 많이 줄겠죠. 자, 아무튼 오늘 제주 거 거의 싹쓸이 했죠, 제주는. 부산이 죽탕을 쳤어요. 제주 메인 승부고, 달러 박스까지 해가지고, 일경주부터 한방 찍어 먹고, 뭐, 많이는 아긴, 아니지만 조금 이기고 온것 같아요. 같이, 연수지점에 옆에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예상하고 들어오면 제 마본을 이렇게 다 불러드립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놓고 사시라고 안 그러고 저는 제 예상 마본을 그냥 제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불러드려요. 저뭐 놓고 삽니다 이러고 같이 함께 하셔갖고 조금씩 다 이기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제주 경마 1경주부터 이거를 승부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반 경주로 갔는데요. 이게 완장으로 갔다 걸립니다. 남들 다뭐 2번, 6번 대끼리 살 때, 자, 우리는 아예 달라박스 9번마 신수라는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2번마 명품바람, 9번, 2번 완장으로 갔다 시절이 발랐죠. 복승식이 12.3배입니다. 완장. 뭐 쌍승식은 18.5배였고요. 그 1경주부터 기분 좋게 한방 때려 먹었는데, 바로 그 다음 A급 승부 두 개가 전부 13착, 13착이에요. 아, 대가리 지진나대요. 그래서 1경주 먹은 거 꿀럭꿀럭 나갔죠. 자, 그다음에 부산 2경주. 뭐, 배당은 없거니 세 마리 똘똘 말아서 먹었습니다. 1번 닥터 캡틴의 5번 스트라이크 존, 1번, 5번, 5번, 1번 2배짜리. 뭐 쌍승식은 뒤집혀갖고 4배가 나왔는데요. 완장에 10번 영광의 프린스 하나만 바치자. 5번, 1번 주력에 5번, 10번 방어. 1번, 5번, 10번. 3쌍승 6배까지 단통으로 똘똘 말았고요. 자, 다음 제주 4경주가 또 깔끔하게 완장으로 들어왔죠. 38 광땡으로. 3번 보라매, 8번 달빛 영웅, 쌍복식 3번, 8번 완장 9.4배짜리 완장이었습니다. 거기 3복승 6.6배. 7번 소머루가 갖다 붙이면서 3쌍승도 27.7배인가요? 이게 삼쌍승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죠? 아무튼 9.4배 완장에 삼쌍승 27.7배. 그 다음에 제주 5경주였습니다. 메인 승부였죠. 백판이었어요. 백판 거의. 바로 6번마 쾌재를 놓고 10번마 달천왕비. 10번마 달천왕비는 제가 수요 라이브부터 강조를 드린 마필이고, 10번, 6번 들어왔죠. 10번, 6번. 복승식 배당이 몇배 나왔죠? 24.1배. 복승식이 24.1배. 쌍승식은 뭐 뒤집혔습니다. 39.1배. 메인 승부로 한방 때려 먹었고, 자,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였습니다. 1번마 백두산 놓고 쫙 돌렸죠. 자, 쌍복 대가리 8번마 미래제왕이다. 한상배 마방권. 8번, 1번, 5번.
야, 요거 좀 아까웠죠. 8번, 5번 주력에 8번, 1번 방어를 했는데, 8번, 1번, 5번이에요. 8번, 5번이 한 11배 정도 나왔는데, 그거 완짱이 좋았는데. 자, 아무튼 뭐 8번, 1번도 쌍승식 배당이 좋았어요. 16.3배, 복승식도 7배, 삼복승 9.3배까지. 자, 이렇게 보면 제주 경마는 거의 싹쓸이 됐는데, 이 부산에서 좀 고전을 해갖고, 뒤에 경주들이 좀 흐지부지 됐는데요. 아무튼 항상 경마라는 게뭐 아쉬움만 남지만, 자 오늘 토요 경마 또 좋은 예상으로 한번 달려봐야죠. 제가 이 안경을 좀 벗었어요. 안경만 끼면 여기가 자꾸 이 뭐가 돼가지고 눈을 깜빡깜빡 자꾸 여기 미간을 찡그려가지고 안경을 좀 벗고 녹화를 하니까, 아, 이 새끼가 뭐 얼굴이 달라졌다. 똑같습니다. 조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가 과천 3678텐, 제주는 13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가운데 세 개예요. 과천은 678, 제주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자, 어제 많은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어제 저녁 때 많이들 그래도 입장을 해주셔가지고 일처리가 조금 수월했다고 합니다. 오늘 토요 경마도 역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뭐 늦게도 괜찮고 새벽에도 괜찮고요. 자, 내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좀 신청을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가 많아야 조철의 영상이 많이 올라갑니다.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게, 돈 되는 게 아니고요. 조철의 영상이 좀 많이 뿌려지라고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오늘은 뭐, 달라박스하고 찍어 먹기가 골고루 섞였는데요. 제주 경마는 세개다 아마 찍어 먹긴 것 같고요. 과천 경마는 메인 승부들이 아마 달라박스로 제가 노린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승부 3경주입니다. 육군 1200 별정 A형으로 펼쳐지는 오늘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인데요. 대가리가 있죠. 제가 요 위에다가 삼쌍 대가리라고 좀 강조를 해놨습니다. 혹시나 삼쌍승 사시는 분들은 요놈 놓고 사시면 되겠다. 오늘은 문세영 기수 날이에요. 26조 안내양에서 빅투아르 대신 이제 1번 게이트로 잡아들은 플랜 B. 플랜 B. 이번에는 플랜 B가 아니라 뭐 플랜 A 같아요. 상태도 좋고 직전에 뛰었던 걸음 정도만 보여주면 이번 경주에 1번 게이트에 안착을 한, 이거를 내가 자, 1번 게이트로 안착을 한 문세영 기수의 플랜 B 대단입니다. 자, 요놈은 아까 제가 삼쌍까지 대가리, 자, 1번 플랜 B를 놓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뭐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요.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것 같습니다. 뭐1200 충분히 직전 경주 빅투아르 뛴 모습을 보면 무리하지 않고도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1번 게이트에서 좋은 전개하면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직전에 이제 조시가 올라온 10전 만에 첫 입상이긴 합니다만은
자, 1번 마 플랜 B가 능력상 대가리다. 다른 마필들도 워낙 덜덜하게 만났고요. 자, 1번 마 플랜 B를 놓고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요거 딱 걸렸죠. 찍어먹기 승부에 포인트는 제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가는 거다. 5번 함평, 6번 강철, 7번 정성, 8번 파이팅, 9번 내기를 캐핑까지. 5, 6, 7, 8, 9죠? 자, 요번 경주에 5, 6, 7, 8, 9 중에 일단 두 마리는 무조건 꺾고 갑니다. 무조건 꺾고 갑니다. 그 중에 이제 현장에서 한 마리 정도만 더 꺾고 가면 이거는 메인으로 가도 되는 건데, 아직까지 세 마리로 압축을 했기 때문에, 자, 때리고 바치기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고 두놈 꺾고 간다 그랬죠. 자, 1번 플랜 B를 놓고 막권 압축해서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 한방 3, 4만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이제부터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6경주, 7경주, 8경주. 자, 오늘은 중간에 쇼당을 한번 보는데요. 오늘 첫 번째, 자,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35점까지. 이거 선행 경합이 좀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요 메인 승부에 테이아 자신이냐. 2번 마 라온 에어포스죠. 라온 에어포스.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태희 자가용이죠. 자, 요거 이제 승분전 맞았어요. 직전 경주에도 8번 게이트지만 선행으로 냅다 가다 쏘고 버텼습니다. 그전 경주도 선행으로 가서 버텼습니다. 자, 두번 경주 모두 최선 전개로 아주 열심히 잘 탔는데, 다행히 그래도 2번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주력 막권으로는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대가리로 못 가는, 가져가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7번마 동투자 외이 아닙니까? 동투자 외이. 기실 얘가 더 빨라요. 얘가 임다빈인데, 자, 주행심사 재검 받을 때도 그냥 선행으로 가뿐하게 한 바퀴 잡아 돌렸죠. 자, 이마필은 이미 5군에서도 입상의 전력이 있습니다. 외곽 이때 2, 3반매 물고 들어갔었는데 그 마을로 이어서. 자, 요번 경주 공백이 있습니다만은 재검 때 모습을 보면 이 2번 말 라온 에어포스를 괴롭힐 것 같다. 7번 말 동투자 웨이가. 거기에 또이 9번 말 백두 멋쟁이라는 마필도 얘도 외곽에서 김효정이가 갖다 붙일 수가 있는 얘도 선행마죠. 김효정이 이때 선행으로 한 바퀴 잡아 돌렸잖아요. 조상범이가. 그래서 2번마 라온 에어포스가 대가리로 팔리는 게좀 불안하다라고 제가 이유를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6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요거 오늘 제주 메인에서 백판짜리 하나 놓고 우리가 한구라 했는데, 자, 예측권 20장. 2번
라온 에어포스가 대가리가 팔리지만 왜 대가리가 불안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조철에 딱 걸린 달러박스 한 놈을 놓고, 자, 일단은 뭐 2번 라온 에어포스도 있지만, 자, 나머지 마필들의 배당 나오는 것까지 한번 볼수 있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육경주. 6, 7, 8 연타 3개 메인으로 갖다 때린다 그랬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연타 메인. 두 번째 메인. 7경주, 오늘 또두 번째 최대 승부처, 달러박스 또한 놈이 걸렸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7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직전 경주에 덜 갔던 놈이 또딱 걸렸습니다. 조철에 요거는 복귀에 딱 걸렸는데요. 조교가 아니고 요거는 복귀. 이가 딱 걸린 내용입니다. 1700이면 조금 중하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경주에 경주거리 1700. 자, 인기 대가리가 이 1번 금화스테디가 팔립니다. 금화스테디. 선행가에죠, 선행. 선행 가는 조건으로 대가리가 팔립니다. 1번 게이트예요. 당연히 뭐 팔릴 수가 있는데 선행마들이 거의 없는 편성이에요. 얘도 뭐 1번 게이트에 들어가 있으니까 직전 경주 선행 트라이하다 무너졌으니까 선행이라 그러지. 얘도 다른 편성에 가면 선행 받기 껄끄러운 그런 마필이죠. 3번마 원더풀 위싱이라는 마필도 약간의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 놈인데 최근 들어서 꼭 누르고 타고 있습니다. 이때 모습 보면 분명히 순발력이 있는 놈입니다. 자, 요번에 한 템포 빠르게 붙일 수가 있겠고요. 자, 8번마 질주의 바다라는 마필도 얘가 또 외곽에서 질질 끌려가지고 조제로 기수가 탔는데요. 얘도 선행형 각질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번마 금화스테디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6경주와 마찬가지로 이 7경주 역시도 대가리 가는 마필이 불안하다. 1번마 금화스테디가 대가리로 팔리지만 요거 딱 걸렸다. 직전 경주에 제가 덜 갔다 그랬지만 안 갔다고 생각하면 되죠. 직전 경주에 덜간 놈. 요 놈이 바로 달랍박스입니다. 요거는 복귀에 딱 걸렸다. 경마는 전개가 능력에 우선한다. 이런 말 아시죠? 전개 잘 풀어내고, 복귀 열심히 하고, 조교 영상 참고로 보고, 이런 거 잡으려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7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라 그랬죠? 요거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요거 상한가입니다. 또 상한가 한번 가고, 1번 금화 스테디가 대가리 팔리지만, 이놈이 아니고, 직전에 덜간 놈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왔다! 요놈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지질 테니까. 자, 7경주, 행운의 럭키 세븐. 직전 경주 안 가고 덜 갔던 놈. 딱 걸렸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였고요.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6경주, 7경주, 8경주 연타로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터지게 돼 있죠. 팔리는 거 보십시오. 복병부터 몬스터 파워 선행, 블루밍 스타, 보름달빛, 한강 크라운, 마이티 센. 자, 백판 중에서 노릴 마필은 없고요. 자, 선행가는 몬스터 파워가 이빨 힛바리로 날아가 가지고 선행 버티기 시도하면 땡땡 붙는 거고, 이 5번마 블루밍 스타가 대가리 팔릴까요? 10번 마이티 센이 팔릴까요? 자, 블루밍 스타 직전 경주에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문성혁이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자, 그래서 문성혁이가 지금 제재 맞고 있죠. 상시심이 걸려가지고 정정이가 탔는데 승부 의지는 이빠이겠죠. 이거 어차피 뭐 성혁이 오면 뺏길 말이니까 문성혁이하고 궁합이 맞던 놈인데. 자, 6번마 보름달빛도, 보름달빛 이게 54조 박천서 마방에서 지금 13조로 와 있습니다. 54조가 지금 정지돼 있죠. 자, 이마필 역시도 훈련 잘 해놨고 걸음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8번마 한강 크라운, 자, 유승환 기수 기본 능력 센 놈이죠. 계속 대상 경주, 최근 대상 경주도 두번 나가갖고 사이즈가 안 됐지만 일반 경주에서는 방구 좀낄수 있는 놈이죠. 자, 10번만 마이티 센도 외곽으로 밀린 것 빼면 기본 능력 있는 놈이고. 야, 대가리 지진 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거 놓고 어째 조철이 너는 메인이라고 더블 더블 되느냐? 자,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이거 얄짤없이 연타로 들어가요. 연타로 먹을 때 먹어야죠. 자, 벤츠 한대 갑니다. 벤츠 한 대. 벤츠 한대 가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들 중에 한 놈이 대가리입니다. 그 중에 조십발이 바짝 오른 놈, 완전히 지금 능력이 일취월장하고 있는, 일취월장하고 있는 요놈이 대가리다. 쌍승식까지 노려보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뭐 나머지 마필들, 제가 언급 안한 마필들 중에서는 들이대기가 좀 힘든 그런 편성입니다. 8경주.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메인 승부 그냥 얼레벌레 그냥 잡는 거 아닙니다. 뭐 다른 예상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노릴 만한 메리트가 있을 때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8경주 덜 팔리는 놈 하나, 최근 조십발이 뒤집어졌는데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세 번째 상한가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경주가 하나 깨져가지고 10경주까지 하죠. 자, 혼합 3군 1200 핸디캡. 자, 마지막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4번마 어서 말을 해. 또 문세영이죠. 오늘 문세영이가 오랜만에 몰아치기 한번 때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되는 마필에 문세영이 태웠을 때는 인정할 거는 인정하십시오. 괜히 배당 노린다고. 나는 문세영이 꺾고 갈래. 꺾고 갈만 할때 꺾고 가는 거고요. 죽을 때 죽더라도 인정을 해야 되는 편성에서는 인정을 해야죠. 차라리 배팅을 안한 몰라도. 자, 4번만 어서 말을 해. 최근 밑줄 쫙 걷죠. 세 번. 밑줄 쫙. 능검까지. 여기서 문세영 스타일상 바로 앞에 이 3번만 문학성이
선행형 마필이지만 아마 한 2코너, 3코너 지나면서 얘가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4번마 어서 말을 해. 3연속 대가리를 향해서 갑니다. 4번마 어서 말을 해. 요놈을 놓고요. 아, 몇 마리가 좀 후차권에 팔리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찍어먹기 승부의 메리트는 뭔가? 막권수 압축이죠. 막권수 압축. 자, 식경주. 4번만 어서 말을 해를 놓고 찍어먹기 예측권 10장. 자, 요거는 막권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요. 3번 문학성 같이 선행으로 땡땡 굳을지. BJ 스톰 K 토킹 리마커블 00삭스 에이펙스. 자, 요 정도 마필들인데 이 중에는 또 불안한 인기마가 한두놈또 숨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팔리는 놈. 많이 팔린다. 많이 팔리는 놈을 날리면 배팅할 만한 거죠. 뭐 대끼리 준대끼리까지 가는 놈한놈딱 꺾고 알쌀딸하게 팔리는 놈또 하나 꺾고 요거 두 놈만 꺾으면 충분히 먹을 콩이 있다. 자, 4번 어서 말을 해를 놓고 최대한 압축된 승부로 때리고 바치기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테니까 자, 식경주 끝나고 가시는 발걸음 가볍게 가셔야 1회 경마 때 오기가 좋죠. 자, 식경주 마지막 경주. 식경주는 오랜만에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가면서 자, 오늘 과천 경마는 메인 승부가 전부 달러박스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마지막 경주 찍어먹기 완장으로 제가 한방 때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10경주까지 자, 과천경마 함께 했고요. 자, 다음은 오늘 제주경마 거의 싹쓸이 했어요. 내일 제주경마 역시 쪼랑말 조철에 또 주특기죠. 제주경마 또 한번 날라보겠습니다. 1경주 3경주 6경주인가요? 136 그중에 메인 승부는 3경주와 6경주고요. 오늘 제주 경마, 토요일 경마도 재밌으니까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시고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 뭐 오늘 제주 경마는 제가 대부분 찍어먹기라 그랬죠.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막권수 압축해서 따박따박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자, 1경주도 대가리 6번마 다운스타 앞뒷방 다 있다. 쌍까지 놓고 사도 되실 것 같아요. 쌍승식까지 놓고 자, 이제 레이팅도 40점까지인데 38점이죠? 레이팅 38점. 레이팅이 40점까지 게임이다. 여기서 쌍머리 치고 올라가야죠. 자, 6번마. 자, 빅거울자만데. 6번 다운스타. 아, 요때도 대가리 팔렸죠. 계속 인기 마필로 팔렸는데 후미권에 눌러잡고 있다가 최근 두번 모습은 문현진이가 그냥 선행으로 두번 갖다 꽂았어요. 덕분에 부담 중량이 59kg.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거를 빨리 극복을 해야 4군으로 올라가죠. 자, 기본 능력 있는 또 오늘 또 한상배 마방입니다. 당분간 여러분들 한상배 마방, 요주의 마방으로 체크를 해 놓으십시오. 조철이 제주도 있을 때 한상배 마방하고 연주 시리즈 마주하고 요 목장에서 자주 보고 밥도 먹고, 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로 1년 쉬었는데, 1년 쉰것 동안 배고프다. 오늘 미래 황제죠? 쌍승식으로 거꾸로
17배 나왔나요? 완장으로 갖다 꽂았잖아요. 38광땡으로. 8번, 3번. 한상무의 마방입니다. 무조건 고예요. 6번 마, 다운 스타. 쌍까지 노리는 대가리다. 뭐, 6번, 다운 스타. 제가 뭐, 대가리를 확실하게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꼬랑지 찾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죠. 그죠? 저희는 구멍수를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적중은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 있습니다. 6번, 다운 스타를 놓고, 뭐 이런 대끼리 준대끼리 막권도 배당이 그런 대로 꽤 높게 형성이 될것 같습니다.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주력 한 방이고요. 인기마 한 마리 정도만 안고 가면서. 자, 6 놓고, 다운 스타 놓고 요거는 또, 딱 걸린 찍어먹기 경주다. 메모해 놓으시고. 제주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 같은데요. 제주 1경주.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였고요. 자, 이제 3경주, 6경주. 메인 승부죠. 오늘 제주 메인 두개다 잡을 겁니다. 뭐 과천이 됐건 부산이 됐건 제주가 됐건 먹는 놈이 장땡이고 걸리면 배당 다 똑같죠. 뭐 어디가 배당 더 주고 그런 거 없어요. 제주 경마 물 들어올 때노한번 짓자고요. 첫 번째 메인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인데 야, 이 찬스강이란 마필이 최근 4회 전적 중에 우승은 없지만 한번 미끄러지고 다 들어왔어, 복승식으로. 제가 근데 두 번을 꺾었으니 두 번을 틀렸겠죠? 꾸역꾸역 세더라고요, 걸음. 문현진이가 한번 실수를 해놨더니 바로 전현진이가 타고 선입전개 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이번에 57.5입니다. 57.5. 찬스강. 계속 2착만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중량이 57.5 같아요. 안 그러면 뭐 58이나 59까지도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자, 4번마 찬스강이 그래서 더더욱 찬스다. 대가리는 있는데, 요거, 후착이 아주 또 기가 막힙니다. 얼척없는 놈들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 승부로 한번 지져야 되겠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첫 번째 메인. 이거는 무조건 벤츠한테 가야 돼요. 반츠한테 가자. 이건 그냥 20장 중에 한 10장의 주력 갖다 쉐리 바르고요. 나머지 10장 갖고 받치기 가도 충분히 벤츠한테 나오는 배당이 간다. 4번마 찬스강을 놓고, 찬스강을 놓고, 제대로 한 방입니다. 요거.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꼬랑지로 제대로 걸린 너한 놈. 너는 딱 죽었다. 새끼 너는 딱 죽었다. 그러니까 얼척없는 놈들이 팔린다 그랬죠. 한세 놈은 제가 꺾습니다. 여기서 팔리는 놈들 중에서 뭐 1번 전승시대부터 2번 손덕공주, 3번 섬다장군 얼레벌레 다 팔리죠. 5번 대왕대군, 6번 전승왕호, 8번 참나리까지 한 6마리, 7마리 팔리는데 얄짤없이 걸렸습니다. 자, 3경주. 미들맨 등짝으로 올려놓은 4번마 찬스강은 믿고, 구착 꼬랑지 한 방. 시원하게 갖다 뗄 테니까. 제주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제주 3경주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 경제 하나 또 먹자고요. 우리가 농협 회장배 라라케이 뭐 주력 한 방은 아니었지만 승부로 한 열몇 배 잡았죠. 자, 요거 육경주 제주 마주 협회장배 대상 경제 이것도 무조건 예측권 20장. 아, 오늘 20장 참 많이 가네요. 오늘 참 많이 먹어야 됩니다.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는데. 자, 육경주 마지막 대상 경주 빨갱이들을 싹 꺾어야 됩니다.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6번마 드림볼트죠. 드림볼트 6번마 드림볼트. 자, 2세마 필드의 대상이기 때문에 얘는 뭐 지금 현존하는 2세 현재 2세마 필드 중에 최강입니다. 부담 중량도 아직 56kg. 다른 마 필드라고 별정 D형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다 똑같아요. 요게 찬스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얘는 부담이 더 훨씬 높아야 됩니다. 똑같은 56kg. 순말은 56, 암말은 55. 1kg 빼준 거 맞죠? 1kg 빼줬을 겁니다. 암말은 뭐 딱 하나, 8번 초록별밖에 없고. 자, 동일 부담 중량 하에서 6번마 드림볼트는 천하무적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뭐 한방 찍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큰 배당 노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앵간하면 제가 현장에서 단통 아니면 때리고 바치기 두 방까지만 한번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측권 20장 승부가 충분하죠. 대가리 이거 드림 히트하고 드림 볼트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드림 볼트입니다. 드림 볼트. 자, 6번 드림 볼트를 놓고 예측권 20장. 요거는 또 딱 걸린 것 같으니까 조철과 함께 한 배 타고 오늘 찍어먹기 승부가 평소보다 좀 많이 섞여 있죠. 그만큼 대가리 서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조철이 공부한 마법 믿고 함께 하시면 실망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한글화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들 해주시고. 자, 나가기 전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거 방송 끝나면 바로 늦어도 되니까요. 입금하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드리고. 자,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오전 9시 이전에 좀 일찍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토요경마,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